우리 저기 제작진들 고생들 많이 하는데 가서 저기 음료수라도 한 잔씩. 슈퍼가 딱 있네, 마침. 응? 우리가 요즘에 편의점 많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예전 느낌 나는 슈퍼마켓 많이 없거든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비를 뚫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참기름 향이 진동을 해요 지금. 슈퍼에서요? 이 가게 안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 참기름 향이 나는 이유, 즉석에서 많은 김밥 때문입니다. 아니 슈퍼마켓에서 김밥을 같이 이렇게 슈퍼마켓이에요? 아니면 식당이에요? 아니 원래는 슈퍼마켓이었는데 슈퍼마켓 하면서 식당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오. 손수 망치로 두드려 만들었다는 통로를 지나면 아늑한 공간에 식당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꼭꼭 숨겨져 있다 보니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동네 사랑방이랍니다. 재밌네요. 이야,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진짜. 일단 이 안쪽에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어, 그러시구나. 동네 분들? 아니요, 그 근처 살긴 하는데 찾아보고 왔어요. 아, 여기가 유명해요, 많이? 그 인스타 안에서는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SNS에서? 그러시구나. 중요한 건 음식 맛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뉴판도 재밌어요. 겁나 배고플 때 메뉴가 있고 배가 부를 때 메뉴가 있어요. 아, 이런 거 좋네요. 지금 상태는 뭔가요? 겁나 배가 고플 때죠. 여기 혹시 사장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이고, 오셨네. 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메뉴 혹시 있으세요? 네. 저기 서리태 콩국수가 맛있거든요. 맛있다. 맛있죠. 좋다. 영양가 높은 국내산 서리태를 매일같이 직접 삶아내 여름철 특별 메뉴로 만들어낸다는 콩국수. 구수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콩을 다 직접 만드시네요. 나 또 설렌다. 지금 들리시죠? 콩 간 소리. 직접 갈아서 나오신다는 거죠, 지금? 와, 진해요. 콩물도 직접 만들어야만 성에 찬다는 아내 애영 씨.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와. 고수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서리태라서 지금 색깔이 이런 거 봐요. 와. 진한 비주얼만큼 맛도 진하다는 콩국수. 백태로 만든 콩물과는 또 다른 고소함이 느껴졌는데요. 걸쭉함이 콩국수의 묘미죠. 이맘때쯤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랍니다. 소리부터 완벽하죠? 와. 진한가요? 조금 진짜. 여기다 소금 간 좀 해가지고. 아, 살짝 하면 더 맛있어. 직접 김치를 싸 얹어서. 국물이 고춧하니 맛있겠네요. 직접 담근 김치도 같이 먹으니 연치기 스킬이 자동 발휘되는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눈길이 가기 마련. 국물까지 남김없이 콩국수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죠.